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피부 질환이죠. 한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인데요. 오늘도 중증 피부 질환을 경험하고 극복하신 정대웅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웅 한의사입니다. 한포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피부 질환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일상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저 역시 한의대생 시절에는 시험 기간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곤 했는데요. 그때는 그게 한포진인지도 몰랐어요. 네, 정 원장님도 경험하신 것처럼 한포진은 정말 흔한 피부질환입니다. 그런데 한포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받거나 주부 습진이나 무좀으로 치료받다가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포진 초기에는 단순한 피부 트러블 같은 걸로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화되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포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한포진의 원인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포진은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옆면 같은 그런 하얀 곳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이 부위들의 특징을 보면 투명층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피부층이 있고요. 피부 주름도 많은 편이에요. 또한 땀샘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포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한은 땀을 의미하고 포진은 물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부과학적으로는 한포진이 땀샘이나 땀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위에 두꺼운 피부층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피부층 때문에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부위에는 감각신경이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한포진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어 디자이너나 치과 의사, 간호사, 셰프 등이 대표적이죠. 네, 이러한 직업군은 손을 자주 씻게 되고 손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죠. 한의사 역시 침을 놓기 때문에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중에도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포진 발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과도한 노력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서 한포진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제 경험상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한포진이 잘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한포진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피부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백수에게는 거의 안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피부병이라는 정 원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합니다. 사실 한포진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죠. 한포진은 우리 몸 전체적인 면역 상태와 관련이 있고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해야만 한포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손 발바닥도 심장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다섯 개의 심장이 우리 몸에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심장과 함께 양쪽 손바닥, 양쪽 발바닥이 그 다섯 개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심, 다섯 개의 심장이란 말은 무척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현대의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손 발바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죠. 이 부위에는 다른 피부 영역보다 훨씬 많은 땀샘과 감각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발에 땀이 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마음을 쓰면 손발바닥에서 화닥화닥 열이 나는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는 말초신경이나 말초혈관 쪽 문제인데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적으면 신경이나 혈관 증상들 대신 피부 염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포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은 단순한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장기가 아니라 정신활동과 감정을 관장하는 더 넓은 그런 개념이에요. 네,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피부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피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포진과 같은 만성적인 피부질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한의학의 오심 개념과 현대의학의 스트레스 반응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포진은 단순히 피부과의 영역만이 아니라 신경정신과의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복잡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접근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죠.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불균형을 바로잡고 동시에 피부의 염증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포진은 결코 간단한 질병이 아닙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수포를 함부로 터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려움이 심해도 최대한 피부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수포를 터뜨리거나 과도하게 긁으면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대신 가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냉찜질이나 얼음찜질을 권해드립니다. 좀 실용적인 팁으로는 음료수 캔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가려울 때 꺼내서 손에 쥐고 있는 방법도 해볼 만합니다. 또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와 거즈를 이용한 웻드레싱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습에 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로션이나 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랩핑을 하거나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포진은 보습보다는 오히려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극도로 건조한 경우에는 가벼운 적당한 보습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과도한 보습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활관리 이외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법들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식이관리도 중요한데요.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 같은 것들을 섭취하고 매운 음식이나 술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도 중요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피부 자극이 되는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사용할 때에도 안에는 부드러운 면장갑을 한 번 더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사용하셔서 설거지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포진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서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피부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삶이 아닐까요? 네, 실제 저희가 진료했던 한포진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15년 이상 출산 전후에 산모들에게 마사지를 해주시던 분이셨어요. 일을 정말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달려오셨던 분이셨는데요. 하지만 스테로이드 연고와 약으로 관리하던 손이 어느 순간부터 관리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손바닥 전체에 물집과 농이 생기고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네, 이 정도면 물건을 잡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서 하시는 일은커녕 일상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셨을 거예요. 환자분도 스스로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죠. 치료에 집중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평소에 못했던 평일 산책도 즐기시면서 충분한 이완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휴식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상태, 특히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포진은 한번 시작하면 오랜 치료기간이 필요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포진 관리와 치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관리 방법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